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영동. 깊은 산골 마을에 바다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산골에 오징어가 들어오는 날,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밭에 가서 밭만 메고 그런 일만 했었잖아요. 그래 와서 이렇게 산골 오징어에 참 오징어가 있다 해서 와서 일을 하니까 너무 좋고 신기하더라고요. 태풍이 아닌 산골 바람을 맞는 오징어. 오징어는 산골 마을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항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기잡이를 나섰던 배들이 들어오고 밤새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맞서며 불을 밝혔을 테죠. 어부들의 땀이 담겨있는 바다의 수확물. 구룡포는 과메기와 더불어 오징어잡이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성수기가 돼가지고 몫을 풍부합니다. 오징어를 사기 위해 새벽길을 달려온 영동 주민 박영현 씨. 좋은 오징어를 고르기 위해 꼼꼼히 살펴봅니다. 지금은 아주 싱싱하죠. 이거 탱탱하니 이게 오늘 새벽에 잡은 거라 눈동자도 살아있고 예, 금방 죽은 거예요, 금방. 산지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 구매한 오징어는 만여 마리. 물건이 좋아가지고 좀 많이 샀어요. 근데 영동까지 왜 오징어를 가지고 왔어요? 아, 영동에 가면은 깨끗하고 맛있게 말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로 말리러 가는 거예요. 영동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포항과 영동을 오갑니다. 구불구불 고갯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영동의 산세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오징어를 실은 차는 짭조름한 바다내물 온 산에 퍼뜨립니다. 3시간 열을 달려 도착한 영동군 학산면. 오징어 차가 들어오면 마을은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어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량의 오징어. 그래서 산골 오징어는 더 색다릅니다. 이상했죠? 바닷가에도 바다도 아닌데 이 오징어가 온다는 게 이게 말릴 수 있는 건지 좀 의아했죠. 전날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오징어가 작업장 안으로 쏟아집니다. 이제부터 마을 어머니들의 실력이 발휘됩니다. 오징어를 다루는 능숙한 손길이 한두 해 해본 솜씨가 아니죠. 집에 다 해가면서 올려주고 일은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오징어를 손질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어머니들. 바다의 날것을 다루는 솜씨와 차림새. 여느 어촌의 아낙네들과 다름없습니다. 한 170m 파가지고 거기서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굉장히 깨끗하겠네요. 그럼요. 뭐 안반수라고도 하고